네, 30분이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젠 컨퍼런스 발표를 맡은 2년차 강사 강동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50세 남자 환자였고 5년 전부터 시작된 인터미턴트 팔피테이션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서든 온셋 섭사되는 양상을 가지고 있었고 1년에 두세 번 정도 발생하는 프리퀀시였으며 한번 발생하면 10분 정도 지속되는 양상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과거력으로는 이상 디슬리플레미아 외에 다른 특이 과거력 없었고 본회의에서 시행한 에코는 저명한 스트럭처 앱노멀리티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촬영된 11일 EKG 소견이고 노멀 사이너스 리듬의 엑시스는 레프트 엑시스 데비에이션 소견 관찰되고 있고 2, 3 AFib 인페리어에서 QRS 엑시스가 네거티브였습니다. 저명한 델타 PR 인터벌이 짧고 저명한 델타 웨이브가 보이고 있으며 전 프리코델 리드에 걸쳐서 포지티브 델타 엑시스를 보이고 있고 리드 1 AVL에서 포지티브. 리드 2에서는 다소 아이소 일렉트리컬해 보이긴 합니다만 나머지 인페리어 리드인 3 AVF에서는 저명한 네거티브 델타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회의 추가적으로 시행한 TMT 상에서 펄스레이트 151회에서는 여전히 델타 웨이브가 확인되고 있었지만 스테이지 4인 펄스레이트 190회에서는 다소 QRS가 내로해지고 델타 웨이브도 사라진 듯한 양상을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엑스레이 상에서는 카디오메갈리는 다른 저명 이상 소견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본회의에서 팔피테이션과 저명한 WPW 신드롬으로 생각이 되어서 EP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고, 그두 개의 쿼드리 폴라 카테터를 RV 에이펙스와 히스에 거치를 하였고, 듀오데카 폴라 카테터를 로우 RA2 CS를 커버하는 배치를 하였습니다. LAO 뷰는 어블레이션 카테터를 넣지 않고 찍은 뷰가 없어서 이렇게 좀 대체를 하였습니다. 이니셜 리듬은 HV 인터벌인 마이너스 7ms, QRS가 162로 와이드 QRS 소견 관찰되고 있었으며 델타 웨이브는 여전히 EP 스터디 상에서도 셀페이스 EKG 상에서 확인이 되고 있었고 가장 빠른 듯한 V 시그널은 CS13, 14번 일렉트로드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래피드 V 페이싱 400ms에서 확인했을 때 얼리스트 레트로이드 에이트럴 시그널은 CS15, 16번 일렉트로드에서 확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600입니다. 그리고 래피드 V 페이싱 400ms에서는 VA 블록 사이클 랭스를 보이고 있었고 이때 당시 에코빗이나 다른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싱글 V 스터디에서는 그 600에 420, 600에 400을 비교해 보았고 다른 프로그램들 일렉트리컬 스티뮬라이를 비교해 봤을 때 V의 데크레멘탈 프로퍼티는 여전히 확인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싱글 V 스터디 600에 360에서는 V의 컨덕션 블락이 확인이 되었고 래피드 A 페이싱으로 넘어갔을 때 600부터 320까지 계속 내려갔을 때 다른 특이 소견은 없었고 서스테인 슬로우 패스의 컨덕션과 같은 특이 소견은 없었고 AV 블락 사이클 랭스가 320ms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싱글 A 스터디로 넘어갔을 때 이제 H 점프나 에코빗을 시사하는 소견이 여전히 관찰되고 있지 않았고 340ms까지 내려갔을 때 AV 노들 블락 ERP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인덕션이 되지 않아서 아이스 프로테인으로 1마이크로그램 퍼 미닛을 어플라이 하였고 싱글 A 스터디에서 500에 310에서 500에 300으로 갔을 때 마지막 스티뮬라이 후 QRS가 내로해지면서 AH 인터벌이 늘어났고 그와 동시에 에코빗이 돌면서 인덕션이 되었습니다. 서스테인드 네로 QRS 타키카리아가 인덕션이 되었고 인덕션 되는 초반에 확인을 해보았을 때 VB 인터벌의 변화가 AA 인터벌보다 선행한 양상을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EGM이 서스테인드 네로 QRS 타키카리아 EGM이며 사이클랭스 276, AH 인터벌은 228, HV 인터벌은 35로 정상. QRS는 88로 내로해진 소견, 즉 숄 RP 네로 QRS 타키카디아에 합당한 그런 소견이 관찰되고 있고 얼리스트 레트로웨이드 에이트럴 시그널은 CS15, 16 일렉트로드에서 여전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설페이스 11리드 EKG의 소견이고 이렇게 V6나 리드2에서 레트로웨이드 에이트럴 시그널로 의심이 되는 그런 디플렉션이 QRS 파티에 따라 붙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타키카디아가 온고잉하고 있을 때 여러 머니볼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V 오버드라이브 페이싱 했을 때 계속 리커런트하게 타키카디아가 터미네이션이 되어서 PPI-TCA 차이는 잘 구하지를 못했고 V 리셋도 V 캡처가 좀잘 되지 않는 양상이었습니다. 혹은 그 V 캡처 한 번에 이제 터미네이션 되는 그런 양상이었고 PVC가
이제 타키카르디아 사이클링사 350ms였는데 PVC 커플링 인터벌이 330 정도 되었을 때 레트로그레이드 에이트리얼 시그널이 다소 어드밴스되는 그런 양상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11 EKG에서 델타 웨이브 확인이 되고 있었고 15-16 일렉트로드에서 얼리스트 레트로그레이드 에이트리얼 시그널이 확인되고 있었으며 VA 데크레멘트 프로퍼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VV 인터벌의 체인지가 AA 인터벌의 체인지에 선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소 커플링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20ms 정도 더 짧게 커플링된 PVCA에서 다음에 팔로잉 하는 레트로그레이드 에이트리얼 시그널이 어드밴스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밑에는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H 점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키카디아는 라이트 포스터럴 라터럴에 위치하는 바이패스 트랙을 이용한 AVRT 로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이 AVRT를 인덕션하는 바이패스 트랙은 하이 리스크이므로 어블레이션을 하기로 결정을 하여서 다음과 같이 어블레이션 카테터를 SL1 시스와 함께 논 이리게이티드 팁을 가진 EPT 어블레이션 카테터를 이와 같은 포지션으로 위치를 시켰습니다. 첫 번째 어블레이션에서는 디스타인 어블레이션 팁에서 레트로웨이드 에이트리얼 시그널이 나머지 CS 33, 14에 비해서 더한 10ms 정도 더 빠른 그런 소견이 관찰되고 있었고 로컬 VA 인터벌도 상당히 좀 다소 짧긴 하였습니다만 그 시그널 자체가 그렇게 샤프하거나 디스크리트한 그런 포텐셜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해당 부위에서 50W, 60도, 90 초 동안 어블레이션 진행하였고 VA 블락의 어블레이션 진행 후에 6초 만에 이제 확인이 되었어서 90초 동안 계속 진행을 하였었고 진행한 중에 계속 V 페이싱을 진행하면서 이제 어블레이션을 유지를 했는데 VAD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블레이션을 마치자마자 여전히 델타는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조금 더 포스터로 라터럴 쪽으로 아 조금 더 라터럴 쪽으로 카테터를 머니버를 하여서 디스탄 어블레이션 시그널을 확인해 봤을 때 다소 프래그멘티드된 포텐셜이 서페이스 QRS 델타의 온셋보다 37ms 정도 더 선행하는 양상을 보여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하였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어블레이션 적용 후에 6초 만에 델타 웨이브가 사라지는 소견이 확인이 되어서 120초 동안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어블레이션을 떼자마자 바로 다운 비트부터 델타가 리커가 되는 소견이 확인이 되어서 저희는 어블레이션 카테터를 non irrigated EPT 카테터에서 irrigated non nav thermal cool 카테터로 변경을 하였고 해당 카테터의 디지털 어블레이션에서도 명확하게 그 PPT 상에서는 잘 보이진 않습니다. fragmented한 low amplitude의 시그널이 surface QRS의 델타 온셋에 비해서 중간 34ms 정도 더 선행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서 해당 부위에서 다시 한번 어블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에 이리게이션 카테터를 이용해서 40W 120초로 세팅을 해놓고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하였고 어블레이션을 진행한 직후 바로 1초 만에 델타 웨이브가 사라지면서 네로우 QRS로 이제 변화함을 알수 있었는데 해당 부위에 어블레이션 2분 동안 진행한 이후에 서페이스 QRS를 보았을 때 네로우 QRS와 델타 웨이브를 가지고 있는 와이드 QRS가 서로 얼터너티브하게 나오는 인터미턴트 델타 소견이 확인이 되어서 근처 어블레이션 부위에서 조금 더 머뉴버를 하면서 적절한 어블레이션 사이트를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어블레이션 직전에서는 여기에 그 V 시그널 그 앞에 여기서 잘 보이진 않지만 프래그먼티드 시그널이 여전히 확인이 되고 있었고 해당 부위에서 이제 120초 세팅을 한 이후에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하였으면서 어블레이션 중에는 델타 웨이브가 리커 되는 소견이 없었기 때문에 120초를 그대로 진행하였고 두 차례 이제 어블레이션 추가적으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블레이션 진행하는 동안 V 페이싱을 하였을 때 VAD 소견이 여전히 확인이 되었고 다행히 마지막 어블레이션 후에는 델타가 리커되는 소견이 없었습니다. 다소 라이트 포스터로 라터럴 8시 방향 쪽에 있었던 그런 그 바이패스였고 넌 이리게이티드 카테터를 이용해서는 리커 소견이 좀 잦았기 때문에 30분 동안 기다린 이후에 아데노신까지 줘서 델타 웨이브의 리커가 있는지 점점 확인하고 마치기로 하였고 30분 후에 델타 웨이브는 여전히 없었으며 아데노신 12mg을 주었어서 AB 블락을 유도했을 때도 여전히 델타 웨이브를 통한 컨덕션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래피드 A 페이싱을 통해서도 델타 웨이브를 통한 컨덕션 없이 AB 블락 사이클링스가 확인이 되었고 V 페이싱 600ms에서도
VAD가 확인이 되어서 성공적으로 시술을 마친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술을 마친 후에 기지에서는 다소 PR이 프롤롱된 듯한 그런 양상은 보이지만 QRS는 내로에 해줬고 엑시스도 원래 레프트 엑시스 데비에이션이 있었던 환자인데 다소 정상적인 엑시스로 이제 변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케이스는 트라이커스피드 애누러스 8시 방향이나 바이패스로 인해 확인된 WPW 신드롬 그리고 AVR 올소드롬의 AVRT였던 케이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라이트사이드 바이패스 트랙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보았고 교수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내용이시지만 좀 펠로우들이 좀 리뷰를 해볼 만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바이패스 트랙의 아나토미컬 위치는 총 4가지 정도로 4가지 구역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그중 라이트 프리월에 위치하는 바이패스 트랙은 전체 바이패스 트랙의 한 5분의 1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라이트 사이드 바이패스 트랙이 어블레이션이 어려운 이유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마이트랄링에 비해서 다소 큰 직경을 가지기 때문이고 그만큼 바이패스 트랙이 분포하는 범위가 더 넓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마이트랄링 같은 경우는 에어터 마이트랄 컨티뉴이티에는 파이브러스 트라이건이기 때문에 해당 부위에서는 바이패스 트랙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바이패스 트랙이 존재하는 그런 범위 자체가 레프트 사이드는 더 좁은 반면 라이트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어블레이션이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은 부위라고 할 수 있겠고 밸브 리플렛이 애누러스에 붙어있는 양상 각도 자체가 트라이커스피드는 더 리플렛이 길면서 어큐트하게 붙어있는 반면에 마이트랄 리플렛 같은 경우는 다소 직각으로 붙어있어서 에이트리얼 사이드에서 V로 넘어가면서 어블레이션 카테터를 애누러스에 거치를 했을 때 조금 애누러스에서 좀 언스테이블한 양상을 라이트사이드에서는 보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2008년 서큘레이션에 게재된 논문에서 이제 히스톨로지컬 파인딩을 이제 그 그림으로 가져왔는데 보시다시피 마이트랄 레프트 사이드의 AV 그루브에 비해서 라이트 사이드 AV 그루브가 훨씬 더 두껍기 때문에 어느 뎁스에서나 바이패스 트랙이 위치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라이트 사이드에서 어블레이션을 했을 때 RF 에너지가 딜리버리 되기 조금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토미컬 베리언스가 굉장히 크고 가장 조금 시술하는 데 있어서 좀 난처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CS 카테터가 마이트랄 링을 유추할 수 있는 좋은 마커로 작용하는 반면에 라이트사이드에서는 트라이커스피드 트루 그루브를 규명할 수 있는 적절한 레퍼런스가 없다는 점을 또 꼽을 수 있겠습니다. Bypass 트랙을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유명한 표이고 해당 환자의 이제 적용을 하였을 때 이제 리드 1에서는 전면 포지티브 RS가 1보다 작았고 리드 2에서는 아이소 일렉트릭 했으며 V1에서는 전면 포지티브 델타였기 때문에 리메이닝에 해당하고 그 중에서 QRS 엑시스는 네거티브 데비에이션 그 레프트 엑시스 데비에이션을 보였기 때문에 이 환자는 레프트 포스터럴 라터럴 라이트 포스터럴 라터럴 라이트 포스터리아에 해당하는 그런 이 알고리즘에 다소 잘 적합한 그런 환자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블레이션 테크닉을 고려해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전 레퍼런스를 찾아보았을 때 리커런스 레이트가 라이트가 확실히 10% 정도로 2% 레프트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컨택과 카테터 스테빌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롱 가이딩 시스를 이용하는 게 이제 권장이 되고 SL1과 램프, 아질리스 디플렉터블 시스 등을 이용할 수 있겠고 그 실물 사진을 좀 논문에서 좀 가져왔습니다. 그 라이트 안터리어, 라이트 안터로 라터럴 이전 같은 경우는 IVC 어프로치를 했을 때 카테터와 인스테빌리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SVC 어프로치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아까 이제 좋은 마커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마커를 특히 엡스타인 아노말리와 같은 이제 트루 AV 그룹을 규명한 게 중요한 그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리 엔지오그래피를 하던가 3D 맵을 이용해서 코로나리 아터리를 매핑을 하던가 혹은 PCI 와이어를 넣어두던가 등과 같은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A 인서션 사이트만 어블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V와 함께 어블레이션 하는 그런 경우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제가 아질리스 시스와 이 내용을 넣었던 이유가 최근에 황준 선생님 오셨을 때 박희영 교수님이 트라이커스피드 애누러스 12시 방향에서 PVC 어블레이션 할 때가 조금 생각이 나는데요. 바로 A에서 V로 어프레치해서 이제 어블레이션 카테터를 대게 되면 리플렛 위에서 이제 시그널을 매핑을 하기 때문에 니어 필드 시그널이 잘 보이지 않고 파 필드 시그널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해주셨던 조언이 그 V로 충분히 넘겨서 U쉐입으로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만들고 트래킹을 하면은 리플렉과 그 타겟하는 사이트 사이에 끼어서
이제 맵 디지털을 위치를 시키게 되면 좋은 니어 필드 시그널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황준 교수님께서 조금 조언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 내용이 밀러에 있어서 여기 어블레이션 라이트사이드에서 할 때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얘기라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나머지는 기본적인 바이패스 포텐셜을 이용을 하거나 레트로웨이드, 얼리스트 J 시그널, V 시그널이 있는 사이트에서 어블레이션을 하면 되겠고, 펄마넌트 로스는 60도에서 일어남으로 충분히 온도를 높인 상태에서 진행을 할 것이며, 6초 이내에 잘리지 않으면 발을 떼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재미있는 점은 밀러에서는 이레기트 팁을 사용 바이패스 어블레이션 할때 사용할 일은 거의 없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사실 라이트사이드 할 때는 많은 경우에 이레기션 팁을 좀 요구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0년 서큘레이션에 야마네가 출판한 게재한 그 논문을 보았을 때 여러 가지 처음 컨벤셔널한 어블레이션에서 페일한 환자 18명을 대상으로 이리게이션 카테터를 했을 때 무려 94%인 17명에 대해서 이리게이션 팁 카테터를 사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만약 그러니까 넌 이리게이티드 팁 어블레이션 카테터 이용해서 잘안 됐을 때 충분히 본 케이스처럼 이리게이티드 팁 카테터를 이용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정리를 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이거 말씀. 8시 여기 RAOV밖에 없긴 한데 8시 tricuspid annulus. 네, 이거 RAOV입니다. 네, 듀오덱하고 이게 어블레이션.